솔티드는 장타다. 안녕하세요. 팀 솔티드 김도영 프로입니다. 오늘은 체중이동을 통해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. 체중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게중심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솔티드 인솔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통하여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. 체중이동이란 어드레스하고 백스윙할 때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발바닥으로 이동하는 거, 피니쉬 동작에서 무게중심이 왼쪽 발바닥으로 이동하는 것을 체중이동이라고 하는데요.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체중이동 방법 많이 알고 계시죠? 하지만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체중이동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백스윙을 할 때 오른 발바닥 밑에 뭔가 꾹 밟았다는 느낌, 혹은 5만원짜리나 만원짜리 지폐를 꾹 밟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일부러 발바닥에다가 체중을 실어주시면 되고요. 다운스윙 할 때도 그대로 그 체중을 유지해서 왼발바닥 밑에 지면을 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의도적으로 체중이동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강력한 체중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와 같이 임팩트 때 체중이 왼쪽으로 실려야 볼에 힘이 실려서 비거리가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솔티드에서는 8:2라는 수치를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백스윙하고 피니쉬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임팩트 순간에 체중이 80% 왼발에 실려 있어야 되고 20% 오른발에 실려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인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솔티드 인솔을 신으시고 앱으로 체크하신다면 비거리를 늘리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